RD88에는 여러 장르의 다양한 드럼 패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듬 패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셀렉트 버튼과 플레이 스탑 버튼 두 개를 묶어서 송 리듬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셀렉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리듬 화면이나 송 화면이 표시됩니다. 셀렉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리듬 화면이나 송 화면이 번갈아가면서 나타나는데요. 음악이 들어있는 USB를 연결하면 송 화면에서 음악이 표시되면서 음악을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리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리듬 화면에 고정을 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듬 화면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메트로놈입니다. 곡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많이 틀어놓고 연습하시는데요. 처음에 나오는 1번 메트로놈은 4분의 4박, 4분의 3박 이런 개념 없이 그냥 템포 조절만 해서 쓸수 있는 메트로놈입니다. 플레이를 하시려면 셀렉트 버튼 옆에 있는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메트로놈은 강세 없이 그냥 일정하게 템포에 맞는 클릭이 나오게 됩니다. 끌 때도 역시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디의 첫 박에 강세가 찍혀서 나오는 메트로놈은 번호 뒤쪽에 191번부터 201번까지 배치되어 있고요. 연습하시는 곡의 박자와 같은 것을 찾아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번호를 바꾸시려면 위쪽 번호 쪽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디크리즈나 인크리즈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인크리즈가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디크리즈는 숫자를 감소시키는 버튼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면 한 개씩 바뀌고요. 쭉 누르고 있으면 숫자가 빠르게 넘어가게 됩니다. 메트로놈 템포를 변경하시려면 방향키를 이용해서 템포 쪽에다 커서를 가져다 놓고 디크리즈나 인크리즈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템포는 20부터 250까지 지정해 줄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볼륨이라고 있는데요. 이 볼륨은 건반의 연주 볼륨이 아니고 리듬에 관한 볼륨입니다. 노브를 통해서 연주 쪽의 볼륨을 정해 주셨다면 리듬 볼륨은 연주와 밸런스가 맞게 이곳에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볼륨은 0부터 127까지 조절하실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디크리즈, 인크리즈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커서를 다시 음원 숫자에다 가져다 놓고 숫자를 바꿔보면 2번부터 드럼 리듬 패턴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락부터 팝, 펑크, 셔플, 재즈, 라틴, 살사, 테크노 등의 굉장히 다양한 리듬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리듬들을 조금씩 변형시켜서 190번까지 리듬이 들어 있고요. 이 다양한 리듬을 틀어놓고 같이 연습을 하시면 다양한 장르가 가진 리듬의 악센트나 느낌들을 자연스럽게 배우실 수 있게 됩니다. 같은 멜로디를 연습하더라도, 같은 코드 패턴을 연습하더라도, 다른 리듬을 틀어놓고 연습하시다 보면 더 재밌고 폭넓게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리듬 패턴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템포를 바꾸면 바로 템포가 변경돼서 나옵니다. 리듬 볼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볼륨은 리듬 패턴에 따라 볼륨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음색이 바뀐다거나 리듬 패턴이 바뀌면 조절해 놓았던 밸런스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주하는 부분이 리듬에 비해서 잘안 들린다면 전체 볼륨을 조금 키워놓고 리듬 쪽의 볼륨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의 볼륨을 다 조절해서 리듬과 연주의 밸런스를 잡으시면 됩니다. 또 리듬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연주하는 부분에 음색을 바꾸고 싶다면 엑시트 버튼을 눌러서 음색 화면으로 돌아오시면 되고요. 음색 화면으로 돌아와도 리듬 플레이는 꺼지지 않습니다. 음색 화면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플레이 스탑 버튼으로 리듬을 껐다 켤 수 있습니다.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꺼지기도 하는데요. 이 셀렉트 버튼은 리듬을 틀어놨어도 셀렉트 버튼이 눌려서 송 화면으로 전환될 시에는 리듬이 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리듬들을 사용해서 연주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